추가열 선배님이 저보다 한살 많은 형님이세요. 저분을 볼 때마다 정말 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작곡 잘하죠, 노래 잘 부르시죠, 거기다 그림까지. 근데 사실 제가 제일 부러웠던 거는 저보다 좀더 잘생겼다는 거예요. 항상 부러웠는데요. 오늘 이렇게 전시회 정말 축하드리고, 2년 전에 부족한 제 시를 갖다가 노래로 만든 그 시가 있습니다. 햇살 곱게 쓰러서라는 시인데, 지금 와스크를 꿰집어라 한번 여러분이 듣고 싶으시다면 제가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햇살 곱게 썰어서, 강원석. 햇살을 곱게 썰어서 고추밭에 한줌 뿌리고, 사과밭에 두줌 뿌리고, 조금 남으면 들꽃에게 나눠도 주고, 그래도 남으면 오늘 밤 대문 앞에 초롱초롱 걸어둬야지. 예. 보통 이제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면 앵콜하고 이러는데, 시인이시랑 통화하면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냥, 하나만 더 예, 하나는 우리 저, 그, 스승이신 우리 홍영표 선생님을 위해서 제시 중에 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고봉밥인데요. 밥. 저녁 올 무렵 허기 가져 노을로 밥을 지어 먹었다. 시장기가 가시질 않아 왜 그런가 생각하니 어머니 그 말씀이 없었구나. 한 숟갈만 더 먹어라. 감사합니다. 너무나 멋진 시.